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웨인럭스의 K-Pi 레이저 커터와 집진기입니다. 간단한 사용법 소개와 짧게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소개합니다. 조립할 필요 없는 완제품으로 정육면체의 상자형 레이저 커터입니다. 제품 디자인이 꽤 괜찮았는데요. 옆면에 전원과 그리고 이렇게 베드를 조절하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잘린 찌꺼기도 쉽게 버릴 수 있게 바닥도 빠집니다. 제 레이저 커터는 10와트짜리입니다. 레이저 옆에 초점을 맞추는 막대기가 있고요. 3D 프린터처럼 안에는 롤러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공 사이즈는 130, 130, 130입니다. 레이저만 살 수도 있지만 집진기 세트 구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집진기가 있는 게 사용할 때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만약 구매 의사가 있다면 같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레이저의 전원을 먼저 킨 다음 컴퓨터의 와이파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해준 프로그램 HotLab-X를 실행합니다. 다양한 무료 도면 파일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 의자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 상태를 와이파이로 설정해주고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파일이 알아서 도면과 레이저 파워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다음에 상단의 사진기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배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T짜리 합판을 잘라보려고 하는데요. 재료를 올려놓고 프로그램에서 다시 사진기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재료가 보이게 됩니다. 레이저 옆에 있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초점을 조절해줍니다. 레이저 커터의 문을 닫은 다음에 전송을 누르면 데이터가 와이파이로 넘어가면서 작동이 시작됩니다. 작동이 된 다음에 잊지 말고 꼭 집진기를 켜줘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레이저 커터 옆에는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요. 작업이 완료되면 하얀색 불로 바뀌게 됩니다. 4~5분 걸린 것 같은데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서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100%짜리 파워로 2T짜리 합판은 잘 잘렸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도면의 공차도 따로 바꾸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조립이 되었습니다. 레이저 커터 문을 닫고 가공 영역을 확인한 다음에 각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PNG 그림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각인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가형 레이저 커터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더 작은 아주 작은 각인도 의외로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레이저 커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터치로 그린 글자와 그림이 똑같이 각인이 되니까 기기들이 뭔가 해요, 일을. 근데 귀엽네요. 재밌고 좋았습니다.
다행히 프로그램에서 한글 폰트를 사용해 작업은 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직관성과 편의성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제품 가격을 생각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아쉬웠던 건 배드였는데요. 이게 허니콤보형이 아니다 보니까 파워 조절을 잘 못하면 그을림이 좀 많이 생깁니다. 작업이 끝나면 삐 하고 알림 소리와 누적 가공 시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레이저 커터가 작동할 때 집진기도 연동돼서 바로 켜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품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레이저 전문가용은 아니지만 가볍게 각인 작업이 필요한 분이라면 컴팩트한 사이즈와 디자인 멋진 레이저 커터 어떠신가요?